매일매일 쏟아지는 약 150톤의 생활 폐기물. 이제 더는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이 생활 폐기물 대란으로 고통받지 않고 턱끝까지 차오른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상구는 오직 친환경 소각시설뿐입니다. 목포시 소각시설은 목포시의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은 2020년 6월 말 이미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을 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생활폐기물 150톤, 정비사업 250톤, 총 400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 후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매립장 내에 쌓아 올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목포시의 소각시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목포 시민 모두와 미래를 위해 없어선 안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소각로를 추진하였으나 2008년 정부 정책 변화로 무산되고 2014년 민자 사업으로 플라즈마 가스와 소각시설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투자 업체 사정으로 무산을 반복해왔고 그 사이 생활 폐기물은 더 늘어나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소각시설을 향한 걱정과 불안을 소각할 때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2008년, 2018년 소각시설 사업 무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추진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사전 검토 승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결정과 KDI 검토 결과 민간 투자 사업이 재정 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민간 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로 이제 목포시 소각시설은 주민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소각시설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이미 검증된 스토커 방식입니다.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될 목포시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무촉매 탈질 설비, 반건식 반응탑, 여과 직진기, 선택적 촉매 반응탑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각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유지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억제하고 급속가스 냉각 방식도 함께 적용해 법적 배출오염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을 24시간 가동,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상시 측정하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며 시민단체와 연계,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감시, 공개하는 시설 운영 투명성도 함께 강화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소각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으로 지방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은 지방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시 과업 지시로 받은 결과물입니다. 소각시설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목포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더 이상 폐기물을 매립할 곳이 없어 도심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지고 타 시도에 폐기물 매립 원정 배출을 해야 하는 목포의 암울한 내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제야 추진하는 소각시설은 늦습니다. 소각시설, 세 번째 추진이 마지막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목포 시민 모두를 위한 선택, 목포시 소각시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 그 첫 걸음에 목포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